안녕하세요. 밀리언웨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 집을 또 보러 왔어요. 여기는 플라워리 브랜치에 있는 곳인데, 네. 레이크레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5분. 네. 네, 차 타고 5분 거리에 휴양지가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축복받은 동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보팅을 즐기시거나 캠핑이나 아니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그렇죠. 예, 로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옛날부터 여기 보트 타러 네. 가끔 왔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 휴양지가 있다는 건 정말 아우 환상이에요. 그냥. 네. 네, 환상이에요. 비포드도 가깝긴 한데 예, 네.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훨씬 더 가깝죠. 훨씬 더 가깝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사이즈가 네. 어느 정도 사이즈 집이 있을까요? 예. 플로어 플랜이 이 섭디비전에는 플로어 플랜이 총 한 8개 정도가 있고요. 8개. 네, 사이즈는 플랜. 작은 사이즈로는 약 한 1,500에서 큰 사이즈는 한 2,800 정도까지 됩니다. 1,500에서 한 2,800이니까 네.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가격도 요즘에 30만 불대 집을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30만 불 초반에서 약 30만 불 중반 정도. 네, 제가 많은 네. 분들께 이제 전화를 받을 때 30만 불대 집이 있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특히 이제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조지아가 집값이 굉장히 싸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지금 뭐 한인타운에 오시면 한 50만 불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놀라세요. 네.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만 불대인데. 왜 그렇게 가격이 바뀌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플라워리 브랜치 좋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휴양지가 있으니까 또 이 안에도 또 나름대로 어메니티가 어메니티도, 있지 않나요? 예, 예, 어메니티도 꽤 있습니다. 어메니티로는 풀장, 그리고 클럽하우스, 파크,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어, 예, 있을 거 다 있네요. 예. 애초에도 적당하게 예, 저렴합니다. 애초에 네. 얼마인가요? 네. 약 한 1년에 800불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예. 800불.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집과 집 사이도 간격이 조금 더 넓고 네. 뒷마당이 또 꽤 넓고 네. 또 한 가지 이 단지의 또 좋은 점은 요새 새로 집 짓는 데 가보면 모델룸이 없어요. 네. 아니면 하나. 근데 여기는 모델룸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세 편을 순서대로 한 편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집 별로 요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한번 와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자, 그럼 저희와 함께 집을 네. 보실까요? 여기는 들어오면서 바로 화장실이 있네요. 그죠? 네. 이거 아주 좋아요.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예. 프라이빗하게. 그러니까요. 네.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네. 화장실이 멀리 있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방과 브렉퍼스트 그리고 거실이 하늘에 촥 보이는 아주 넓은 오픈 플로어 플랜이에요. 네. 2,900에서 한 2,000 스퀘어핏 사이인데 그거 치고는 저기 거실이 상당히 좀 넓게 빠져있네요. 그렇죠. 예. 요새가 대세가 이제 주방 아일랜드가 네. 큰 게 대세인데 여기도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일랜드가 굉장히 넓고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그냥 아침 간단하게 식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족분들이 전부 만찬 하실 때는 또 이쪽 넘어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네. 요즘에 포멀 다이닝 룸이 없는 것도 뭐 추세이긴 한데 없애고 이렇게 공간을 넓히니까. 예. 그렇죠. 포멀 다이닝이 사실은 별로 1년에 한두 네. 번 앉을까 말까. 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기본형으로 이 집이 마무리되어 있고요. 네. 냉장고는 옵션이니까 네. 개인이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빌더한테 이제 사셔도 되죠. 네. 자, 그 옆에 팬츄리. 팬츄리도 예, 사이즈가 적당하죠? 네, 네. 팬츄리 저 정도 사이즈면 괜찮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코트 클라젯. 여기는 코트 클라젯. 네, 문이 쭈르륵 세 개가 있는데 맞은편에는 창고가 있고요. 창고가, 네, 창고가 꽤 넓어서 많은 거를 보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면에 보이는 문은 이제 차고니까, 차고는 이제 다 아시죠? 투카그라지. 그래서 이제 넓은 거실에 이제 파이어플레이스 코너로 이렇게 있고요. 예, 네, 파이어플레이스가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네. 요새는 보통 30만 불 초반대 집들은, 네, 옵션이 많은데, 네, 이 집은 그래도 좋은 게, 네, 기본적으로, 네, 파이어플레이스를, 네, 기본으로 넣었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뒷마당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뒷마당이 다른 이제 요새 파는 집들에 비하면 뒷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네. 패리어도 저기 넓고요. 네. 만약에 뭐 원하시면은 커버드 패리어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새는 스펙 코믹에서 빌더가 만들어 놓은, 네, 거를 그냥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애프터 클로징 한 다음에, 예, 네, 클로징이 끝나고 커버드 포치를, 네, 달 수 있습니다. 따로 하셔도 뭐, 네,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2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핸드레일도, 예, 아이언으로 되어 있네요. 아, 이거 기본일까요? 예, 기본일 거예요. 아유, 예. 좋습니다. 참고로 저기 공시되는 가격은 제가 빌더 에이전트로 듣기로 업그레이드와 옵션 포함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30만 불대 초반에서 중반대면은 아주 괜찮은 가격이죠. 네. 카펫으로 또 되어 있어가지고, 네, 뭐 또 마루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끄러지 않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2층에 올라오셔서 곧장 반대편으로 가니까 이제 안방이네요. 보통 2,000 스퀘어핏이 조금 안 되는 집들이 방 3개가 주로 대세거든요. 네. 근데 여기 방이 4개가 나오니까 저는 안방이 사실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예. 사이즈가 아주 작지 않고, 화장실도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더블 베네리하고 샤워, 텁이 다 있어요. 샤워장도 벤치도 있네요. 벤치도 있고 사이즈가 작지도 않고, 예, 클라젯 사이즈도 괜찮고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보통 요새 샤워가 있으면 텁이 없거나, 네, 텁이 있으면 샤워가 없거나, 네, 근데 여기는 두 개가 다 있네요. 약 2,000 스퀘어핏에 근접한데 그 사이즈 치고는 워킹 클라젯도 크고요. 자, 이번에는 뭐가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무지 하나 있는데 리넨 클라젯이 또 하나 있어서 좋으네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서 세탁실이, 또 세탁실도 또 작지가 않아요. 네, 작지가 않아요. 네, 큰 세탁기도 다 들어갈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제 작은 방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도 또 더블 베네리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가 꽤 크네요. 그러니까 이 집의 장점은 사이즈에 비해서 모든 공간들이 크다는 거. 네. 2,000 스퀘어핏이 안 되는데 방이 4개나 나오고 화장실도 또 더블 베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옷장도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방 안에 옷장이 워킹 클라젯이에요. 꽤 크죠? 네. 방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된 집인 것 같아요. 로프트를 요즘에 많이 짓기도 하는데 로프트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고 대신 그렇죠. 뭐 오히려 방이, 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네, 요 구조가 좋은 것 같아요. 방이 4개니까 자녀분들 많으신 분들은, 네, 이 플로어 플랜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 방인가요? 네, 네, 세 번째 방인데 이 방 사이즈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이 아까 베드룸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네, 화장실에 쓰시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은 옷장이 작지가 않아요. 네.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아일 플로어 플랜을 보셨는데요. 방이 네 개, 화장실 두 개 네, 반, 예. 그리고 차고 두 개, 예. 아일랜드가 아주 크고 네. 넓고 그다음에 확 트인 공간. 네. 네. 지금 여기는 학군이 어떻게 되죠? 학군은 플라우리 브랜치, 엘리멘터리 스쿨, 웨스트 홀 미들 스쿨, 웨스트 홀 하이 스쿨이 되겠습니다. 웨스트 홀 하이 스쿨.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레이 레니어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레저 좋아하시는 분들, 네. 또 자녀분이 어려서 같이 많이 놀러 가실 수 네.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아주 딱 좋은 위치입니다. 네. 제가 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한갑수 씨가 좋아하시는 단지에 네. 저희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네. 1편 네. 보여드렸는데요. 여기가 모델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다른 곳과 다르죠? 다른 네. 곳은 지금 뭐 모델룸도 없어가지고 네. 종이 보고 저희가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감사하게도 세 가지 플로어 플랜을 눈으로 보시고 고르실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서밋 레이크스 한번 네.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고객분들이 모델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또 다른 플로어 플랜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한 가지밖에 못 보니까 아쉬운데 에이. 여기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실 때 네. 찾아오실 때 꼭 저희와 함께 오시면 저희가 많은 걸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서밋 레이크스에서 저희 윤희 한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